플래시백. ASMR 보죠. 민수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어볼게요. 집에 얘기를 많이 나랑 비슷한 친구 있어? 재민이랑 혜찬이가 AB 형이고. 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아, 뭔가 확실히 남들과 달라요. Have you ever wanted this, this, and this but a more affordable one? Good news, we got NCT Store. NCT Store is an online store that offers and brings affordable variety of NCT merch like t-shirts, hoodies, sweatshirts, and phone cases to your doorstep. NCT Store ships worldwide for free. Yes, I know, that's right. Lol. If you want a 10% discount, use my code SunnyRunjun and click the link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Go shop all the merch you want. 자, 드림 대 드림. 네, 시청률 37.5% 드림 대 드림입니다. 네, 오늘은 재민이와 제가 드림 대 드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마이크가 다 눌리고 있죠?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재민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38.6%의 해찬 TV에 나온 게스트 재민이라고. 아, 곳에 시청률이 좀 올랐네요. 네, 조금 올랐어요. 네. 어, 싱글. 다 같이, 다 같이.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나랑 쟤 뭐야? 플래시백. 혜찬, 사진 좀 찍자. 사진 갈까? 갈까? 오케이. 2000 years later. 왜 안 와요? 안녕하세요. 혜찬, 사진 찍는 다음에 뭔 사진?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왜 왔어? 아, 찍자매. 빨리 와. 싫대. 네, NCT 드림이 아니었다면 뒤에 멤버 어떻게 만났을까? 만날 일이 전혀 없어요. 저는 절대 안 만날 절대. 어떠십니까? 이렇게 오신 기분이. 오늘은 오늘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제가 또 이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V앱에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아,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어. 저도 떴습니다. 아, 뭐죠? 제가 읽을게요. 혜찬이 세대 진심으로 때리기. 좋아, 이거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재민이 컴퓨터에 물풀이. 어떻게 이거 취소할래 안 할래? 너는 두 명을 건드렸어. 세대 진심으로 때리기 취소하면 두 명을 건드렸어. 재민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까불지만 나중에. 까불지마 나재민. 야, 이건 근데 거의 나재민인데 이해찬이야. 무서운데. 자, 그다음.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정했거든? 지금 붙어있어. 그게 아니라 야, 혹시 그런 거 있어? 부채질 할 만한 거? 아무도 말을 안 들어! 부채질 할 만한 거 있냐고. 와! 사랑해. 알잖아. 미쳐가네.
반지 세 번 연속으로 안 끼고 오면 영, 그냥 꼴등. 그거 규칙이 안 적었잖아요. 이번에 생긴 거지. 규칙이 안 적었지. 지금 이번에 생긴 거지. 거기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하자. 하고 싶은 사람 손. 자, 앞으로 이제 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룰은 내일부터. 세 번. 그러니까 네, 저희 NCT 드림 많은 활동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재민 씨 어떤 춤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나의 한 소절. 한 소절이요? Baby one more time. 런쥔이가 좋아, 해찬이가 좋아. 아니 그런 거 없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누가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나 아빠. 와! 출연자도. 아니 그냥 시간이 좋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해찬이는 재민이가 좋아, 런쥔이가 좋아. 난 재민이가 좋지. 런쥔이 내가 좋아, 재민이가 좋아. 난 해찬이 좋아. 오케이. 와! 난 런쥔이 할게. 해찬이. 그래 런쥔아. 지금 재민이의 선택을 들었잖아요. 재민이가 누구야? 생각해보니까 해찬이가 더 좋아. 누구? 저희가 릴레이 V앱을 유닛으로 하게 됐습니다. 일단 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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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백숙. 네. 딱 백숙. 여러분들은 헬로가 좋아요, 퓨처가 좋아요? 러퓨가 좋아. 러퓨. 러퓨가 뭐죠? 헬로 퓨. 러퓨. 러퓨. 러퓨가 좋아. 느낌이 있네요. 그거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적이 뭔가요? 헬로 퓨처를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솔직하네요. 아, 좋네. 현실적인 사람이네. 요즘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네, 요즘 팬들 다 아시잖아요. 맞아. 네. 다음은 우리 NCT 드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멤버가 참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이 멤버랑 항상 있으면 즐겁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멤버로 굉장히 좋네. 재민 씨 옆에 있는 우리 지성 씨. 재밌나. 그래서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버블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해찬이 바보라고 보내도 되나요? 아니요, 해찬이 바보 말고 저는 해찬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해찬이 바보를 보냈습니다. 네, 해찬이 바보. 너도 바보. 아하, 해찬이 바보. 내가 뒤에 멤버보다 순발력이 더 빠르다. 뒤에 멤버 앞으로. 자, 준비 딱 준비해 주시고. 딱. 자, 하나, 둘, 셋. 어? 어? 해찬이가 더 빠른 걸로. 재민이 헬. Hello. 로. 로. 어? 로. 오케이 오늘 해찬이는 항상 귀여워. 핫소스 가장 가장 은행에서 가장 좋은 블랙카드. Yeah, 블랙카드 같은 느낌 받았어. 내가 여자라면 이 멤버랑 연애하고 싶어. 해찬. 재민. 섹시. 항상 재밌을 것 같고. 재민이가 있으면 재민이가 되게 이제 자상해요. 그리고 요리도 되게 잘하고 이래서 청소도 잘해줄 것 같고. 부모님 제가 못하는 것들을 재민이가 잘하니까. 근데 재민이 있다 목소리 너무 좋고 되게 반할 포인트가 많았을 것 같아요. 반할. 재민 씨가 만약에 여자라면 네. 이 멤버들 중에서 누구와 네. 연애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저 혼자 살아야죠. 네. BGM 필요 없었어요. 와우 디기디기 가세 세찬
받으면서 Come win her bomb 내일이야! 아주 어운 향이 차오른 야 올리다 그 노래 가슴 똑같이 잡아서 있는 그런 질문 말해서 뭐야 Only as you love me I wanna tell you love to you 아무도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정해진 거야 Love you 24-7 나의 주인공 항상 나 모든 애기는 바로 나인 거야 나 주인공 꼭 될 수 없는 한 문장처럼 알아봐서 봐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원래 그런 거야